진짜 여러분들 발음, 여러분 발음 좋으세요? 여러분들 그 영어를 공부하는데 발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러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 뭐를 보죠? 일단은 그 어떻게 생긴 걸 보잖아요. 생김새를 보잖아요. 그럼 생김새가 좀 이뻐야지 좀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나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어 같은 경우도 발음이 좀 좋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좀 뭔가 있어 보여. 물론 남들한테 있어 보이는 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게 이미지라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 우리는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내 영어 실력이 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면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제가 한번 인터뷰 같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사실 내 발음이 좋지 않으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아, 얘 영어 못하는구나 일단 순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스피킹 챌린지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워낙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프로넌세이션, 이 발음입니다. 특히 스피킹 챌린지 코치들도 이 발음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발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발음은 여러분들이 교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못된 것이 뭔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교정을 받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것을 열심히 프랙티스해서 자기 것을 만들고 자동적으로 그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케빈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발음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회를 잡았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케빈 선생님 나와주세요! 케빈! Hello everyone! Welcome to Pronunciation Challenge! 안녕하세요, 케빈 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12년 동안 영어 발음과 관련된 강의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두 권의 영어 발음과 관련된 베스트셀러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발음 교정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 발음이란 것은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화에 대한 말한 내용들을 전문가가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줬을 때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정확한 교정이 빠르게 개선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리뷰를 하고 가장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을 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발음이란 것은요, 영어의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시작하시는 입문자들에게는요, 이 불명확하게 들리던, 뭔가 좀 헷갈리게 들리던 것들이 또렷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확히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정확한 발음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영어가 내추럴하게 그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좋지 않으면 좀 구려 보여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영어가 자연스럽지 않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영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영어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이란 날개를 달면서 또다시 영어에 대한 이미지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발음 챌린지 프로그램을 열심히 진행했을 때 1개월 동안의 비약적인 발전을 직접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만큼 오래 준비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만약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완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제가 자신 있게 전에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Trust me on this one. Trust me on this one. 발음은 곧 여러분 영어의 이미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영어가 자연스럽고 유창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그 처음에는 그냥 발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휴, 휴, 하일, 할, 홀, 홀. 휴, 휴, 헤요, 헬, 홀,
하울. Peter Piper picked a pig of pickled peppers. If Peter Piper picked a pig of pickled peppers, how many pickled peppers did Peter Piper pick?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If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how many pickled peppers did Peter Piper pick? Ready? 약간 R이 약화됐는데 red, red 확실하게 혀를 조인 상태로 힘을 넣으시면 좋았어요. And then they began to give them 아 좋습니다. The kiss. 자, kiss는 K-E-Y-L로 뜻을 들립니다. 자, 한번 기 때문에 끊어진 느낌까지 집어넣어서 cat, cat 그래. Oh, 되게 꼼꼼하게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딱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고치면 확 향상될 수 있는지를 쪽집게처럼 딱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시간이 뭐 되게 긴 시간이 아닌데 좀 잘 쪽집게 가이처럼 잘 좀 이해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고.